와, 눈이다.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어? 이 추운 날 저 아이는 밖에서 뭘 하는 거지? 성냥팔이 소녀. 눈이 펑펑 내리는 크리스마스 전날 저녁. 양말도 외투도 입지 않은 소녀가 성냥을 팔고 있었어요.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아저씨, 성냥 한 갑만 팔아주세요. 지금은 바쁘니 다음에 사주마. 소녀는 하루 종일 성냥을 한 갑도 팔지 못했어요. 저런, 달려오던 마차가 소녀의 바구니를 치고 지나갔어요. 그 바람에 소녀는 넘어지고 말았답니다. 내 성냥! 소녀는 신발이 벗겨진 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성냥들을 주워 모았어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점점 뜸해지고 지친 소녀는 담벼락에 기대앉았답니다. 그때 담 너머에서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녀는 웃음소리가 나는 집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와! 선물이다! 이거 내 거야! 아니야! 이거 내 거야! 얘들아, 싸우지 말고 선물은 내일 들어봐야지. 정말 좋겠다. 소녀는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선물을 풀고 있는 자신을 상상했어요. 하지만 매서운 바람에 발이 꽁꽁 얼어 견딜 수가 없었지요. 소녀는 언 손을 녹여보려고 성냥 하나를 켰어요. 그러자 주위가 환해지며 담벼락이 차츰 옅은 비단으로 변했어요. 그곳엔 하얀 식탁이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칠면조 고기도 있었어요. 맛있겠다. 소녀가 손을 뻗자 칠면조 고기가 사라졌어요. 소녀는 또 성냥불을 켰어요. 이번엔 반짝이는 촛불이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타났어요. 와, 정말 예쁘다. 하지만 그 트리도 곧 사라지고 말았어요. 소녀가 다시 성냥불을 켜자 수많은 촛불과 함께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아가, 이리 오렴. 할머니는 소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소녀는 더 이상 춥지 않았어요. 할머니와 함께 있기 때문이죠. 할머니, 저기 별이 떨어져요. 아가, 사람이 죽으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단다. 하느님이 부르신 게지.
소녀는 할머니 품이 정말로 포근했어요. 다음날 아침,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어요. 소녀도 행복한 표정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답니다.